쉬고 싶다. 아, 너무 추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라고. 미치겠네.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누가 겁낼 줄 알아?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 왜 그래? 이런 바보 같은. 무섭잖아. 괜찮아, 라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언젠간 이해할 거다. 알겠지, 라라? 이해 안 할 거야. 그냥 그만하면 안 돼. 아빠랑 같이 있을래. 가서 잡아! 너도 권총이 무한이냐? 캠프를 또 찾았다. 불길이 그대로인 걸 보니 멀리 못 간 것 같은데. 통신 상태가 안 좋으니 너무 멀리 가지 마. 또 공격받기 전에 찾아야 해. 그렇게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안 됐고. 본부, 발자국을 따라 흩어져 찾겠다. 알았다. 하지만 놈들은 놓칠 것 같으니까 집중된 조사. 허야 밤. 더 이상 무전을 들을 순 없었다. 오, 이건 무슨 어쌔신 크리드니? 완벽하게 어쌔신 크리드 같은데. 충분히. 아니요? 이거 좀, 아, 내 거구나. 예스! 완벽하고, 이제 어디까지 했더라? 응. 사실 의미 없이 캠프에 앉아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라. 의미 없지만 상관없어. 오, 복장이 더 추가됐네. 얼마나 더 미친 복장이나 한번 보겠어. 이건 정말 미쳤군. 난 예약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복장을 가지고 있는지 난 정말, 정말 알 수가 없어! 왜! 왜! 난 예약 구매도 안 했단 말이야.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졸라 이상해. 어 근데 나는 얘를 업그레이드 하고 얘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가지고 더 얻으래. 알았어. 업그레이드 하지 말자 그럼. 나중에도 돼. 난 도끼를 업그레이드. 뭐 혹시 알아? 나중에는 권총을 업그레이드 하는지도 모르겠네. 몰래 지나가서 동굴에 도착하시오. 동굴이 어디 있었는데 내가 기억력이 짧아가지고 그걸 기억을 다 못해. 점프. 아무도 나를 못 두지롱. 어? 까꿍. 어? 뭐야 제트로. 누가 나한테 부탁했니? 글쎄 누가 부탁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있는 살림도 다 파괴해 줄 거야. 그냥 살림도 다 파괴할래. 몰라 파괴하.. 어우 사람이다! 으아! 숨어야지 깍꿍. 아야 방금 나도 그 헤드샷 맞은 거 같았는데. 아야 어디야? 막 어디서 총알이 날라오고 있는 거야? 야 총알 대 활이야 말이 돼? 밸런스가 안 맞잖아. 훅! 아이쿠 아프겠다. 아이쿠 아프겠다. 헤드샷. 아이쿠 아프겠다. 얼마나 남은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진짜 못해서 그래. 업! 난 정말 스트레스계 쓰레기야. 근데도 살아남으면 계속 살아는 남거든. 어 여기 있었네. 어 미안 너 못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하자고. 허야! 무전은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어 가득 참. 기다려봐. 어디까지 했더라? 몽골 문자야. 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이제 또 저걸 해석하려면 몽골 벽화를 봐야 되는 거야? 어허이 참네. 드디어 시작이다. 오래된 소련 시설을 점령하라고 파견된 첫 비행기를 타고 시베리아에 왔다. 뒤이어 다른 부대도 속속 도착하고 있다. 콘스탄틴 대장이 신병들에게 연설하는 걸 뒤에서 조용히 들었다. 정말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말로만 들어서 실감이 안 났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 트리니트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다시 인간답게 만들어 주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 인트로를 안 했어. 인트로를 하다 안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 어, 이거 뭘까? 아니, 떨구라고. 떨구라면 C를 누르라며. 어, 이제 떨구네. 얘 뭐냐? 야, 뭐냐? 몰라. 아, 그래. 곰한테 가야 돼. 곰이랑 우린 이유 없이 우린 곰한테 가서 짱을 까야 된대. 기존 병사를 유인해 가지고 곰이랑 짱 까게 억지로 만들었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게임이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기다려봐. 내가 억지로 이쪽으로 왔으니까. 근데 독화살 어떻게 쓰냐? 곰을 쓰러뜨리라. 기다려봐. 곰을 어떻게 독화살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줘야지. 우. 아니 이거 말고. 안 보여. 아니 올라가라고. 뭐해? 나 나보고 들어가길 원하는 거야? 내가 죽으러 간다. 아니요 곰아. 곰? 아, 네 그거구나. 어 수지? 오우 오우 알았어. 싸우기 너무 좁아. 밖으로 유인해야겠어. 기다려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호야! 나 못 보지 롱. 옆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 좀 날고. 까꿍 내가 훨씬 아 못 잡았네. 내가 총이 있었다면 차라리 쉬웠을 텐데 그게 안 총을 안 주더라 게임이. 좀 빨리 좀 날아갈래? 아 나무 잡으라는 나무는 안 잡고. 서 있지 마. 앉아 곰새끼야. 망아 그냥 그대로 앉아있어. 어 미스미 그대로 앉아있어. 에헤이 앉아 에헤이 나쁜 곰 앉아. 오예 완벽했군. 그래서 활 좀 돌려주지 않을래? 곰 가주 활을 돌려달라고. 아니 활이래 화살을 돌려달라고. 에? 아 이게 뭐야. 선물평이나 마켓플레이스 가서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알아? 내가 이거 스퀘어 이닉스 계정 동기화를 시키긴 하는데 동기화를 안 해준대. 그니까 그거 동기화를 하려면은 매일 가서 활성화를 하래. 매일이 안 와! 매일이 안 오는데 어떻게 마켓플레이스를 가서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어허. 그나저나 곰이 거처를 진짜 제대로 잡았네. 봐봐 비상식량까지 보충하고 있었어. 대단한데? 이때 곰이 동면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소리는 주변에 먹을 게 더럽게 많았다는 소리야. 다르게 생각하면 선지자와 추종자들은 밤의 어둠에 몸을 감추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국경 근처에 구불구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놈들도 목적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단자들을 숙청하기 전까지 우리가 쉬지 않는다는 것도 알 겁니다. 국경지대의 주민들이 놈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협력자들은 아주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트리니티의 분노로 위협을 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는 게 있어도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더군요. 선지자는 신기한 방식으로 사람을 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쟤네들 생각으로 선지자는 주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거 되겠나. 연타! 이건 뭐 항상 해왔던 거지. 까꿍. 와우! 드디어 내가 총을 만들게 생겼구만. 나중에 베이스 캠프로 가라네요. 다 모으면 마인크래프트 돌을 캡시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철도끼가 철 그 뭐 곡괭이가 파손되면은 이제 잠시 돌도끼로 쓰는 거 임시 방편으로 말이야. 완전한 마인크래프트야. 와우 떨어지면 존나 추워 죽을 것 같아. 예상한 대로였어. 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어 다시 올라가자. 뭐 더 나빠지기라도 하겠어? 요런 거 있지롱. 도망 중인 선지자는 제국을 가로질러 빠져나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지금 낯선 지역에 있습니다. 트리니티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추종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이단을 제거하는 겁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요. 놈은 하자르 평원을 넘어 코카서스 산맥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불리합니다. 제국의 여러 언어를 말할 수 있지만 내륙 지역에서는 검으로 대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선지자는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에 능통했다는 소리구만. 그래서 그 망을 알 수 없는 그 선지자라는 그 글을 봐도 글을 이해할 수 있었더구만. 지금 나라가 조크를 읽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어 능력이 증가하고 있어. 말은 안 되지만 바로 그걸 통해서 경험으로 습득하는 거야. 나도 영어를 유튜브로 배운 것처럼 똑같은 원리지. 얼어 죽는 거 아니야? 너는 별의별 고생, 별의별 난관에서 다 헤쳐나왔어. 죽을 리는 없어. 게다가 게임이야. 죽지도 않잖아. 뭐 물론 죽을 수는 있지만 바로 헤쳐나오잖아. 이거 뭐냐? 특정 방에서 열어야 돼. 뼈를 깎아 만든 화살이야. 몽골 공예품 같아. 그래서? 그래서 그걸 쓰겠다는 거야, 뭐야? 호흡할 공기가 바닥 내기 수면 위로 올라오시오. 더 빨리 헤엄치기. 알려줘서 고마워. 까꿍! 아무도 없네? 왜 아무도 없어? 아, 마침 잘 됐다. 무기라기보다는 난 얘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선택지가 두 개네. 보고로 사용한 적도 쉽게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해야지. 하나 더 할 수 있네. 줄 감싸기. 활실히 더 오래 당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할래. 꼭 그렇게 폼을 잡고 있어야 되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이제는 싸움꾼 말고 다른 걸 해보자고. 싸움꾼 너무 싸움을 초래하는 것 같으니까. 동물이 빛납니다. 필요 없어. 지체한 탄량이 증가합니다. 시간이 증가합니다. 활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 무슨 차이냐 이건. 추가 경출 얻습니다. 제작합니다. 잘 안 죽어.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좀 더 좋은 걸 쓰려면 일단 기존에 있는 것부터 완수해라. 그거구나. 알았어. 일단 화살 해수를 먼저 하자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라라 업그레이드를 가는 거야. 분명히 뭐냐 리부트에서 분명히 똑같은 지랄을 했는데 또 해야 돼. 이유는 모르겠다만 그냥 그러래 게임이. 저게 주황색이었는지는 몰랐는데
그냥 반짝이기에 가서 상황 전경한 게 전부였는데. 으쌰. 탐험은 입구를 찾으시오. 싫어. 점프! 빠! 난 저거 못해. 점프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오우! 비잔틴 전투선.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그러게. 어떻게 여기 걸려 있지? 아마 그게 더 정확한 질문일 거야. 어떻게 걸려 있지? 야, 그. 난 도대체 저 도끼를 어떻게 공중에서 꽂아대는 거지? 더 있니? 없어. 올라가자. 올라. 유일하게 흰색으로 칠해진 벽만 딱 밟아서 올라가야 돼. 이유는 모르겠지만 묻지는 마. 이건 몽골이야. 여기를 통과했다는 건 사라진 도시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야. 어 그래. 흐야 밤. 뭐 이런 거야 뭐. 시간은 많아. 이게 몇 파트가 몇 개로 나눌지는 모르겠는데. 난 그냥 저거 쓰러뜨렸어. 그냥 쓰러뜨렸어. 챌린지용 보조무덤. 그냥 쓰러뜨렸어. 딱히 뭘 열어가지고 뭐가 있나 본 게 아니라 그냥 쓰러뜨렸어. 대단하구만. 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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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얼음을 깨야겠어.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의미가 없었군. 빰! 주황색이라보다는 그냥 노란색처럼 보이는데. 자, 역사 공부 시간. 스토리 공부라고 말했지만. 마리아 돌라가 못 움직이게 됐다. 얼음이 깨졌고 배는 두동강 났다. 하지만 상관없다. 거짓된 선지자에게 대포 맛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지만 우린 두 발로도 계속 갈 수 있다. 트리니티 교단의 뛰어난 병사 6명을 데리고 있으며 선원들을 굶겨서 식량과 보급품을 아껴놨다. 그들에겐 알려주지 않았지만 임무 중에 죽게 될 테니 알려줄 필요는 없다. 장병들과 함께 이 얼음 동굴을 나가서 계속 걸어가야 한다. 배가 얼음에 삼켜지기 전에 남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우선 거기로 가보자. 하지만 그 전에 잠시 쉬어야겠다. 추위 때문인지 피곤하고 졸리다. 잠깐 눈 좀 붙여야지. 저러면 죽는 거야. 추워 죽겠는데 눈을 붙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소감을 다 들어봐서 알거든요. 물론 약간 좀 억지처럼 들리겠다만. 뭐야, 못 올라간다고? 아, 깨라고. 어떻게 깨는데? 좀 더 강하게 빌려. 뭐 로프용 활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아마 내가 저기는 몸통 박식을 해야 되는 건가? 그걸 원하니? 오,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네. 잡아라. 잡으라고 점프했는데 결국 잡지는 않았어. 약간 짜증나는구만. 어디까지 했냐? 바로 저장해주네. 잡아라! 고마워. 점프.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점프해서 생각하는 게 제일 속 편하고 빠르지. 어디가 착지점인데? 일단 해보자. 어디가 착지점인지 모르겠는데. 없대. 그럼 자세는 왜 그렇게 잡은 거야? 알았어. 알았어. 또 여기서 시간을 존나 많이 버리는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지. 갖고 다른 방법 오른쪽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자고. 저것도 오른쪽에 좀 더 공간이 있었잖아. 아니 나 그냥 공중부양이나 하고 앉아있을래. 아니면 그냥 이거 올라가도 됐는데. 뭘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보자고.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 나무 기둥에다가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버티고 있었다니 나도 정말 대단해. 좋아, 해냈어. 예? 아니 내려가라고. 뭐해? 그나저나 얼음이 굉장히 약했다. 의외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약했다 얼음이. 까꿍! 예. 허야! 아니 옆으로 점프 안 해? 아까 잘도 했잖아. 아니 그 지금 말고 돌리라고. 알았어, 돌려주자. 양 허라라라라라라라. 뭐 하라고?
홀드 아니고 연타 아니고 앞으로 옆으로 클릭? 아까 뭐 지금 갑자기 아무것도 안 돼. 뭘 누르라고? 아직 회전에 대해서는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어 옆 어 방향 어 지금 저는 A를 누르고 있어요.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어 F? E? 아 아 이제 어 이제 어 아 이제 어떤 시스템인지 알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아? 그렇게 용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 아야 괜찮아. 됐다. 이제 위에 뭐가 있는지 볼까? 넌 올라가면서 그렇게 차분한 목소리를 말할 수 있어? 대단한데. 와우 나무가 얼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자기도 추워가지고 아 내 근무는 여기서 끝이다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 고대인들은 빛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항상 뭐긴 항아리지. 이렇게 많은 보물을 가져가려 한 걸까? 항아리잖아. 일단 몽골어가 안 돼서 글은 몰라. 벽화를 아직 안 봤거든. 아 이제 보네. 어. 물론 몽골 벽화는 아니지만. 공서는 비잔틴 제국의 적들이 사용하는 궁수를 설명하고 있어. 오. 오. 무덤 와이어 얼어붙은 배. 내 크레딧 야 크레딧이 또 무슨 용도야 망할. 위. 크레딧이 무슨 용도야? 예, 어찌 보면 또 다른 지름길. 예전 같으면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지만 이젠 여기 지름길이 바로 뿅뿅뿅뿅 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굳이 또 돌아가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졌어. 물론 퍼즐을 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문제 되진 않을까요? 점프 가공. 요, 아니요. 야, 동전이다. 난 유물을 훼손하는 거에 너무 취미가 들러붙은 것 같아. 아우 추워서 사망하겠다. 들어가 뭐해? 갑자기 물에 안 들어가. 어 이제 들어가. 이제 들어가네. 그건 나도 알아 게임. 같은 팁 다시 알려줘봤자 의미 없어. 어우 공기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 이젠 가는 길이 너무 뻔해졌어. 바로 그냥 봐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 것 같아. 점프해! 어차피 안전해! 얘는 너무 점프를 잘해! 소련 시설. 아까 거기보다 약간 더 살짝 가까이 온 거네? 안 돼! 눈밭이야. 점프를 할 수가 없어. 안녕. 똑같이 활을 들고 있네? 해칠 생각 없어. 그건 두고 봐야지. 사람을 잘 죽이던데. 살아야 했으니까. 어떻게 다 보고 있던 거야? 마찬가지 같은데. 한 놈들이 언제 왔지? 한 며칠 전쯤 침입자들이 사람들을 붙잡아갔어. 늦기 전에 여기서 떠나는 게 좋을걸. 그건 안 돼. 중요한 걸 찾으러 왔거든. 역시 그랬군. 다음에 또 만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같은 편이야. 내가 증명해 줄게. 증명은 나중에 하는 건 어때? 누구? 결국 나중에 하게 됐네. 네. 폭발이 났어. 하지만 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아주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은데. 수십 년 이상 바깥 세상. 생각을 그냥 멈춰버리기. 멋지군. 이게 반 오픈월드야. 이 게임 전체가 반 오픈월드야. 그러니까 선택은 물론 플레이어 몫이야. 그냥 그 게임을 그대로 진행해도 상관은 없어. 어, 이건 무슨 용도래?
그대로 진행해도 상관은 없는데 얼마든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쇼를 할 수가 있어. 왼쪽 버튼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공격 모드가 아닐 땐 그게 가능하다는 소리야? 오. 근데 꾹 누르고 있어야 돼. 나 그냥 춤이나 출낸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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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주 대단한 DJ입니다. 우와, 무슨 팔이 저렇게 빨리 움직여. 나도 저렇게 안 돼. 팔이 몇 개나 남았냐? 16개나 있네. 나중에 하자고. 무전이 쓰레기야. 사물로 주위 돌리기. 아니, 나 그냥 다 죽일래. 주위 돌리고 다시 갈 필요가 없다. 살면서 이런 또라이는 처음 봤어. 도끼 하나 들고 병사 셋한테 달려들다니. 그러게 말이야. 관심을 안 가지는데? 경찰대가 마을을 찾았대. 관심 좀 가져줘. 놈들인 줄 알았나 봐. 총을 보면 벌벌 떨 줄 알았겠지. 촌놈은 무슨? 관심을 안 가지네? 완전 게릴라던데. 소련 놈들도 놈들이 뭐라는 것 같다니까. 좋게 생각해. 놈들이 그렇게 필사적인 걸 보면 우리가 제대로 왔다는 뜻이니까. 나도 필사적으로 까꿍. 미스. 내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었어. 와! 약간 좀 웃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돼요, 게임을 하다 보면. 까꿍. 미안. 안 내려왔어. 화살만 낭비했군. 에! 다시 춤이나 추자고. 예. 꼴랑 저 행위 하는데 다섯 개만 올라가? 춤이나 계속 춰야지 뭐. 달려가면서 춤은 안 돼. 멈출 때만 춤이 돼. 아니구나. 손짓거리는 할 수 있구나. 손짓만 할 수 있어. 약간 아쉽구만.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반짝이니? 여러 가지 자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 안 해줄 거야. 여러 가지 자원 중 하나로고 경험치라고 있어. 아마 너도 그게 생존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될 거야. 그 경험치라는 게 생존에 아주 중요하거든. 프로펠러가 너무 낮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점 이후를 지나가면 로프 화살을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줘! 관심 좀 가져줘! 완벽하군. 아무도 몰랐어. 관심 좀 가져줘. 물론 관심이 좀 지나친 것 같아. 그건 사과할게. 근데 어떻게 날 바로 내가 있다는 거 어떻게 바로 한 거지? 이봐, 총 좀 주지 않을래? 난 램프를 가지고 있어. 램프가 총보다 더 좋아. 내가 증명해 볼게. 증명하기 더럽게 힘들다. 아까 타 죽으네. 아까 활에 맞아 죽으네. 완벽한 걸 별의별 걸 다 얻고 시차 안에서 별의별 걸 다 얻고 있어. 이래서 라라가 더럽게 무서운 그강 무도한 살인자야. 졸라 다 죽이고 다녀 이 새끼는. 야, 클로스 컴백 누가 이기나 봅시다. 허야 까꿍. 허야. 네, 별 것도 아닌 것이 왜 개기고 있어? 요, 여러분께 다 했었구만. 이 새끼들, 나처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어. 왔어. 잠시 숨을 돌려보자고. 아니, 집을 하고 뭐해? 좀 꺼림칙한 일이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땐 조건이 너무 좋았어. 말이 너무 길어.
근데 나 하중 죽은 놈은 계약을 안 쓰고 없어서 내 말만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면허성에 트레이딩을 이런 생각이 약속 차원에 달라. 그 나한테 엄청난 기회였는데 그리고 막상 보니까 벌써 집에 가고 싶어졌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시선으로 소리를 지르며 봤는데 나중에 연식이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잖아. 혹시 지금 내가 내 악당들을 돕는 거면 어째 해보다가 제가 끔찍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것보다 더 훨씬 무서운 일을 모르지. 이거 받으면 꼭 당장 내 서커 안전한 채널을 만들어줬는 게 이걸 중요한 이름으로 보안 하선을 끊지 우위겠네. 하긴 그래서 나 고민한 거겠지만 게임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냐? 뭐가 안 되는? 저기 있어서 안 되는구나. 어디 있는데? 아까 그 총들 맞추면 뭐해? 죽여야지. 멍청아. 죽여야 되잖아.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 와우. 이걸 뜻한 건 아니었는데. 갖다 버려. 난 이거를 해석하려고 그랬어. 오래된 소련의 선전표야. 레닌은 살았고 살아있으며 영원히 살 것이다. 모르는 러시아어 억지로 해석해서 스킬을 얻었어. 얘도 정말 대단해. 안에 뭐 있냐? 예. 그래 이런 거지. 자 그러면은 더 여기서 진행하기 전에 전 여기서 촬영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 헬기 프로펠러가 상당히 낮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많이 드셨다면 라이크 버튼 눌러 주시고 관심을 제 채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톰레이더의 다음 파트에서 마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